난 거야. 엄청난데? 어떡해. 오빠의 봉골레는 오늘 망했군. 와,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러니까. What smell? 다시 해, 오빠. 바지락 많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든 내가 살려보려고. 많이 괜찮아? 바쁘지 않아? 시원한 맛일지도 몰라. 주세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I got some troubles, but they won't. I'm gonna lay right down. Troubles will pass. 이거 먹어봐. 이거 달래로 만드는데.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누가 직접 만들어 줬어. 우리 점심에 이거 에그 샌드위치 해 먹었는데 남았어. 이 엄청 맛있다. 이 된장은 어디 된장이에요? 그 어머니 된장. 그렇지. 애들이 선물로 사온 그 삼남매가 사온 기름집에서 짠 참기름 있어요. 그거도 알았어요. 그걸 넣으니까 진짜 고소해. 야, 그냥 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먹어도 되겠다. 피자 만드는 느낌이야. 왜? 밀가루 묻힌 다음에 오, 뭔가 될 것 같지? 네. 펼치면 어? 쟤는 것 같은데? 오. 면이 됐어. 성공적. 면이 됐어. 처음에는 나도 활동만 했지 뭐 요리를 배워본 적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돈만 벌어봤지 아무것도 못하는 딸 시집 보내서 미안하다고. 아. 자기가 아무것도 못 가르쳤다고. 뭐 가르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어? 이건 뭐지? 가래떡인가? 얘기하느라고 네 걸 못 봤네? 이거 너무 가래떡 아니니? 누나? 아니 아니야 이따 잘라봐.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고 공개연애 몇 년 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1년인가 2년 정도 더 결혼 네, 연애하고 한 번도 안 헤어지셨어요 중간에? 어, 한 번도 안 헤어지고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나도 그 전에 남자친구 사귈 때는 진짜 많이 싸웠거든? 성격이 나도 강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안 싸우게 되더라고. 아, 나한테 이렇게 부드러운 유한 면이 있었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오빠였던 것 같아, 나한테는. 진짜 겉만 익는 거야, 이거. 원래 그 맛이야. 뭔 맛인데, 그게? 미지움도 아니고. 오락오락 까지니? 응. 고기 거기서 먹고 싶으면 먹고. 첫 끼니까 우리랑 같이 먹어도 괜찮겠다.
얼큰한 칼국수예요? 어, 그 뭐지? 그거를 조금 넣었어. 먹겠습니다. 맛이 있을까?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손이 많이 가나 봐. 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이거 직원하고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반찬 다 해주셨어? 우와.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진짜? 우와, 옥돔도 구웠네? 옥돔은 내가 굽고. 안녕하세요. 된장, 옥돔. 진아, 배고프지? 네. 아, 나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성욱이 아빠. 어? 식사하세요. 어. 왜 안 그러노? 밥 조금만 부으면 돼. 됐어, 됐어. 아, 됐어. 같이 먹나 보다. 같이 먹어야죠. 아이고, 진수 삼촌. 완전 고수밥이다. 이거 완전히 집밥이다. 밑반찬이랑. 우리 먼저 먹어야 돼. 저 친구들은 소라 잡아와서 라면 먹어보고 싶대요. 응, 잘 먹겠습니다. 배고팠지? 응. 배가 너무 고팠어. 이거 우리 집 된장이 아니야? 가져오신 거. 엄청 맛있는데? 그거야, 맛있다고 그랬잖아. 장난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건 여기서 딴 민들레로. 아, 우리 집에서? 묻히신. 좀 쌉순이 할까? 맛있다. 어머나. 민들레를 먹는 거구나. 근데 좀 세더라. 세도 괜찮아, 먹을만해. 그래, 내일 아침에 김밥 할 거야, 어머니가 그냥. 된장찌개 또 해주신대. 그럼 돼. 내가 된장찌개 끓일까. 내가. 아니면 김치찌개 해. 김치찌개? 그래도 된다. 김치도 있어요. 계란말이 하는 네모난 그거 있지 않나? 프라이팬? 진아, 네? 그게 언제 잘 되는 거야? 언젠간 다 주시겠다. 어?
잘한다 계란말이. 저 말이 어려운데. 어 그러네. 그러니까. 크, 계란말이까지. 진수성찬인데? 산남매가 사온 참기름 잘 쓰네. 아 오늘 진짜 어떤 분들 오실지 궁금하다. 언니 이제 안 궁금하세요? 누구라도. 막걸리 오늘 몇 시에 걸으세요? 그러게. 나도 막걸리 맛을 못 보고 가네. 그러게. 아, 맛보세요. 막걸리 오늘인데. 네. 한번 열어봐요. 아니. 아쉬우니까 맛이라도 보내야지. 막걸리. 아, 막걸리요? 막걸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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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라 좀 그렇지만 어머님이 담근 막걸리. 와. 주인이 속도 한번 맞춰봐야겠다. 꼭 씹어가지고 순삼이. 순삼이 먹어. 그럼 네가 먹으려고 다. 성대가 엄청 많네. 되게 희한하다. 보통 이렇게 먹잖아, 오빠, 밥을. 지니는 절대 안 열어, 입을. 오물, 오물, 오물. 그러면 밥 먹을 때 말도 잘못했어? 집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는 그게 더 습관이 되고 빨리빨리 먹고 이렇게 스피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 말하면은 먹을 시간을 다 놓쳐버리지? 워낙 늦게 먹는 데다가. 얘도 그래서 그렇게 빨리 먹는 것 같아? 나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먹고 말했고 지은이는 그 시간을 충분히 먹는 걸로 보낸 거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가 한 청강무침을 한번 먹어볼까? 괜찮나요? 간은 맞는데?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야. 약간 문어 같아. 안 매워? 물이었어, 물. 먹어도 되긴 해. 내 몸에 그렇게 좋대. 어우, 향 봐. 향이 진짜. 특이한 향이 나지? 그냥 왔나 보다, 그냥. 자기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참으실 때도.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이건 이제 이렇게 먹는 뭐 거야? 여기부터 여기만 먹는 건데 뒤는 잘 안 먹고 뒤부터 먹었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이거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건가 오빠? 그래 좀 잘라. 잘라줄게. 이게 아닌데. 이건 좀 불편해. 아 진짜.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아 이게 이렇게 질긴 거였구나. 장아찌 담글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빨 빠질 뻔했네. 그냥 반 잘라도 돼. 거기까지만 잘라. 먹고 자르자. 이거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진아. 약간 지은이 약간 내려있어. 잘 못 알아들어.